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다섯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뭐 이 중에 골라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네. 팀장님, 첫 번째 뭐 볼까요? 첫 번째 종목,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급등하다가 왜 이러죠, 또 미래나노텍은? 미래나노텍뿐 아니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사실 지난주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급락세가 지금 좀 심각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2차전지 이제 소재 쪽에서 원재료단에서 이제 수산화리튬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도 사실 조금 위태위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보합으로 마감은 됐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셀업체,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뿐만 아니고 수산화리튬 관련주들뿐만 아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까지 오늘 다 좀 하락폭이 좀 다른 섹터보다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그런 흐름들이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 역시도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차익실현에다가 아무래도 연속 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냐에 대한 좀 의문까지 더해져서 오늘 좀 추가적인 하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2차전지 소재단에서의 어떤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 원재료까지 언급이 되면서 좀 쪼개는 작업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수산화리튬 관련된 종목인데요. 미래나노텍은 일단은 수산화리튬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매출액 비중에서 전체 비중에서는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이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지난주 한 1, 2주간 거의 일주죠. 지난주간 이제 올랐던 부분에 대한 상승분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확연하게 일단은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좀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겠고요. 미래나노텍뿐 아닙니다. 관련 종목들, 관련된 이제 섹터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한 종목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섹터의 흐름 자체가 지금 조금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소재주 종목들은 일단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 일단 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급등한 부분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 일단 좀 피하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나노텍 일단은 염정 팀장님은 조금 피해가자,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밑에 가격 라인, 손절 라인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일단 손절 라인을 지금 이제 잡았는데 사실 13,000원으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잡았었는데 하락폭이 좀 더 키워졌었고 그러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워낙에 또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 타는 시점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다시 2차전지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소재단까지 다시 흐름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가 좀 맞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13,000원 선이 좀 더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한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거거든요. 하루에만. 그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미래나노텍 지금 18% 넘게 하락하면서 1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5% 넘게, 코스닥에서 LNF도 5% 넘게, 에코프로도 7% 넘게, 오늘 2차 전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유일하게 지금 1%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래 나노텍 일단 첫 번째 Y라노 종목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Y라노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Y라노 종목은 바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태양광도 지난주까지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내다가 오늘 쪽 약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지난 1, 2주 많게는 한두 달간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하락폭을 대부분 다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일단 신재생 쪽에서 가장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단기간 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주는 하나 솔루션이 되겠지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적으로 이제 8월부터 지금 이제 9월 한 중순까지 한 달 정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3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운 주식 상승률을 보여줄 그럼요. 수 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가볍다라고 시총도 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전체 매출액의 거의 95% 이상 거의 대부분이 다 태양광 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 기업에서는 가장 좀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솔루션이 오늘 뭐 전체적인 다른 종목에 비하면 하나솔루션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빠진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 상대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좀 급락세가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태양광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가장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 일단 주도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요. 이번 주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전체가 다 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 쪽의 하락폭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두 섹터가 다시 저 주도 섹터를 누가 잡느냐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고 지금 반도체가 올라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 섹터가 크게 강하게 움직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일단은 누가 더 낙폭을 더 크게 키우고 더 누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느냐가 이번 주에 어떤 주도 섹터의 좀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태양광 쪽이 좀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태양광 쪽이 좀 더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태양광 쪽은 종목이 좀 국한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2차 전지 쪽은 워낙에 다양하니까. 종목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는 다시 순환매가 나올 수는 있지만 태양광 쪽은 조금 더 일단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깊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뭐 기업 차원에서나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좋지만 좀 쉬어가는 부분에서 저는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가격 라인을 좀 정해볼까요? 지금 7만 1,300원이거든요. 11%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손절 라인을 한 7만 원 정도 선으로 놓고 일단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축소를 하시고요. 7만 원 밑으로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6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봤는데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앞에 뭐 저희가 2차 전지나 뭐 네. 이런 쪽도 봤지만 2차 전지 뭐 태조 이방원 요즘 흔히 말하는 네. 태조 이방원이 계속 가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약간 반도체가 올라 하루만 반짝 올라왔다가 그때 오히려 이 태조 이방원이 떨어지면서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오해했었잖아요. 네, 근데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섹터가 중심이 돼줘야 사실 가장 큰 전방 산업에서 좀 중심이 돼줘야 다른 이제 세부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좀 그렇게 하기엔 좀 힘이 좀 붙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는 일단은 지금 뭐 주도 섹터가 힘이 오늘같이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주도 섹터가 지금까지 받쳐줬던 주도 섹터가 힘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시장은 찾을 거거든요. 주도 섹터를 찾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섹터가 다시 좀 더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그만큼 이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좀 오늘도 사실 2차 전지가 모든 종목이 쉬어가지만 또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면은 그 종목은 또 오늘 엄청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언급을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만큼 2차 전지 쪽에서의 새로운 종목 발굴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발굴이 좀 더 주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을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 2차 전지가 선두가 돼서 태조 이방원 쪽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너지지만 내일이나 이제 FOMC 끝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참 계속 떨어지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계속 떨어진다기보다 지금 네.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쉽게 네. 이제 탈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디어유를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 다시 한번 또 지금 일부 섹터,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저는 리오프닝 섹터 쪽에서 그래도 가장
가장 우리가 주의해봐야 될 부분이 엔터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별적인 기업들의 이슈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실적 2분기, 3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가장 실적에 반영하기 쉬운 종목이 이제 엔터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DIO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제 우리 엔터사들과는 좀 다른 매출 구성을 좀 가지고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SM 관련돼서 뭐 이제 앞으로 경영에 대한 이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IO도 좀 안정적으로 앞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IO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플랫폼 내에서의 구독 경제, 구독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무료로 이용했던 부분을 유료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이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 아티스트들의 입점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뭐 SM뿐 아니고 JYP 엔터 같은 기획사들의 뭐 계약을 통해서 신규 아티스트들의 입점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비중이 전체적으로 워낙에 높은 종목인데요. 해외 비중이 지금 유료 구독자가 한 135만 명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유료 회원, 이 구독이라는 부분이 사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들어오면 사실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모델이긴 한데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사실 중국 매출이 좀 빠졌습니다. 중국의 안드로이드화 기반한 이제 매출액이 사실은 1분기부터 들어와야 될 부분이 계속 지연되면서 3분기, 한 4분기 정도에는 다시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중국 내에서의 약간 매출 비중 높아질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아무래도 구독 플랫폼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워낙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엔터사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한 38%대 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워낙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일단은 뭐 지금 엔터 전반적으로 좀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계속 탈피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해 가격대 같은 경우 전해 가격대라고 해봤자 뭐 올해 4월에 6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은 팔 시기라기보다요.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어웨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3만 원은 좀 지키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 네. DOU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만 원대를 거의 바닥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3만 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네. 일단은 저는 4만 원대 아주 지금은 좀 가볍게 좀 드렸습니다. 일자 목표가는 이제 4만 원대를 뚫고 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OU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는데 오히려 좀 이럴 때 담아가면서 일단은 짧게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보고 그 뒤에 또 추세 엔터주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염정 팀장과 대응책 세워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